저 하늘의 밝은 태양을 우러를 때마다 우리는 태양의 조남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인간 원고의 새봄을 펼쳐주신 축제의 태양으로 오늘도 인류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경외하는 수령님. 진정 수령님은 예속과 굴종의 낡은 시대의 조정을 울리시고 인간의 운명과 행복의 새 역사를 개척하시어 영원한 환호 속에 계시는 위인 중의 위인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사상의 빛발로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오남원 섬나라 꾸바의 수도 아바나는 오늘도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쿠바 혁명을 수호해 주신 시련 많던 지난 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쿠바 앞에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귀중한 말씀을 주시며 조선인민을 고발을 지지 성원하는 대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신 분이 김일성 동지이시였습니다. 온 조선을 싸우는 고바의 전호 속에 세워주신 위대한 고무에 끝없이 격동된 피델 카스트로 동지는 전우들, 동무들, 우리는 존경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신념으로 싸워 이겼어. 앞으로도 우리의 무기는 그 위대한 신념일 것이요 라고 외치며 적들을 파승했습니다. 평양에서 연설한 라울 카스트로 동지는 피델 카스트로 동지의 생각을 알고 싶거든 김일성 동지께 물어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럼 존경하던 김일성 동지를 추억하며 피델 카스트로 동지는 그분은 국제혁명운동의 위대한 도루이시였다고 했습니다. 얼굴의 혁명투사 체게바라 동지도 경례하는 김일성 동지는 라틴 미주에 밝은 빛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뜻깊은 이날 왜남의 호지명 주석은 김일성 동지는 산전 수전을 다 겪은 사회주의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정전 담판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변들과 사상 서류들을 목격하고 체험해온 명망 높은 기자이며 작가인 버체트도 주체 사상이 없다면 인류의 희망도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을 만나 배운 일본의 야스이 카오루 박사도 나는 이 세상에 광명을 주는 태양의 빛발을 찾았다는 말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중국의 주울레 동제는 우리나라 일꾼들을 만날 때마다 김일성 동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보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하더니
수령님과의 마지막 작별 때에는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김일성 동지, 부디 부디 만수무강 하십시오. 주석 동지께서 만수무강 하셔야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세계 혁명이 성공합니다. 의리 깊으신 수령님께서는 그의 동상을 조선 땅에 세워주시는 영원한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하기에 중국인민들은 만주에서 외놈들을 족치실 때부터 중국 혁명에 그토록 큰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지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노고 대통령 에야디마 장군은 오늘도 수령님을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위인으로 마음속에 모셔갑니다. 비열한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한 비행기 사고로 죽을 뻔했던 나를 위문 전문과 진귀한 보약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주적인 새 도거 건설으로 인도해 주신 김일성 주석 각하를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그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친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자기 당의 정치위원 절반 이상을 데리고 평양으로 달려왔습니다. 깊은 이 나라의 국가 건설, 민족 군대 건설, 청소년 문제도 오랜 시간 가르쳐 주시고 노고 땅 위에 당 학교까지 세워주신 김일성 주석 각하는 나의 가장 친근한 벗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야데마 장군은 우리나라 기술자들 앞에서도 또다시 김일성 주석 각하는 소탈하시고 너그러우신 가장 위대한 정치 원로로 전진하는 또고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수령님으로부터 선물권 정도 받은 적 있는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은 자기들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이끌어주시어 이뤘겠다고 말했고 기네 세코투레 대통령도 김일성 동지는 3세계 인민들의 수령이시였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수령님은 수백만 년 황야를 헤매이며 하늘을 우러러 복을 빌던 인민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만민의 하늘이시였습니다. 어려서 노예노동을 강요당했던 모잠비크 전 대통령 마셀도 다섯 차례나 만나시고 가르쳐주신 수령님. 그 고마움이 너무도 커서 마셀 대통령은 완전 독립을 경축하던 날 북받치는 진심을 터뜨렸습니다. 벗들과 인민 여러분, 위대한 영웅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발목을 묶어놓았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노예의 운명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마셀 대통령은 인민들로부터 햇빛을 안고 온 대통령으로 사랑을 받으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 방법을 따라 세탁의 건설을 지도해 나갔습니다. 모잠비크 대통령과 인민들은 이 큰
관계공사도 진심으로 도와주신 우리 수령님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날에도 대통령은 이물은 저의 큰 형님이신 경의하는 김일성 주석 동지께서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사랑의 생명수라고 했습니다. 지체 높은 대통령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어 수령님과 친분 관계를 맺고 많이 존경해 왔습니다. 독실한 불교도이며 깊은 군주국의 왕인 시아누크도 수령님께서는 첫 상봉 때부터 따뜻이 포옹해 주셨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공화국 정부 성명까지 내주시며 그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괴로운 망명 생활을 할 때도 생일 연회까지 차려주시니 김일성 각하는 저의 친형님 만민의 구세주라고 목매이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국왕이 된 그는 캄보지아 인민과 함께 자기의 마음속에는 김일성 대원수 각하께서 전설적인 우정과 의리의 태양으로 영원히 계신다고 했습니다. 평양에 와서 희세 위인을 알게 된 세계 종교계의 거두 빌리 그라함 목사도 나는 하느님 외에 누구에게도 머리 숙여 인사를 한 적이 없지만 김일성 주석께만은 허리 굽혀 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늘보다 태양보다 더 넓은 사랑의 품에 인류를 안으시고 영친배들로 귀중한 선물도 보내주신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어 수단의 청소년들도 궁전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경 없는 사랑으로 수단의 미래도 꽃피워주시니 대통령은 참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멀고 먼 두완다의 수도에도 훌륭한 건물을 또 마련해 주셨으니 준공식의 이날 대통령은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은 두완다 인민들과 제일로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흠없는 체육관을 세워주시고 훈련을 줄 일꾼들까지 보내주신 수령님의 다시만 은정 앞에 마다가스카르 로인들도 머리 숙여 인사드렸고 이 은혜 언제나 잊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인민들도 은정 넘친 새 공장들을 받아 안을 때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은 세계 모든 민들의 운명을 자신께서 책임지신 입장에서 대하시고 개척해 주시는 만민의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물을 주시던 그 사랑의 손길로 생명수를 끌어다 주시었고 오랜 세월 가난과 빈궁이 서려있던 남쪽 대륙의 오막살이도 어서빨리 헐어버리고 행복의 새 집들을 더 많이 지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새
애기를 두고 버림받아오던 탄자니아의 원시림도 수령님 보내주신 우리 기술자들과 우리가 마련해준 뚜락도루들에 의해 풍년 억답으로 전면되어 갔습니다. 생활 창조로 성수가 난 우간다의 강철 노동자들도 이 공장을 마련해 주신 그 은정 언제나 일터에 뜨거워 격려하는 김일성 주석님은 오늘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술자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시며 지난날 문명과 기술 밖에 밀려났던 인민들에게 현대 문명을 안겨주시는 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여기신 수령님의 혜택이 대닌의 인쇄공장에도 차넘칩니다. 진정 수령님의 손길은 국가 지도자들로부터 한 기대공에 이르기까지 이끌어주신 인류 사랑의 햇발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활짝 꽃피워주시기 위하여 병마에 시달리던 남쪽 대륙의 인민들에게 약품들과 유능한 의사, 박사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고마운 어버이도 수령님이시었습니다. 흠없는 알제리 처녀도 동양에서 온 의사들에 의해 불구의 몸을 고쳤으니 수령님께 올리는 감사의 편지 눈물로 적습니다. 만민의 태양이신 수령님을 만나 뵈온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조선의 김일성 주석은 어떤 분이신가고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했던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3대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다. 그럼 무비의 비인이시며 대성인이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세계의 모든 인민, 모든 비인, 모든 명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사상과 신앙과 제도를 초월한 만민의 경모의 정 끝없고 백두의 혁명이여 태양의 비협을 태양으로 이어가시는 전출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계시기에 김일성 동지는 행성의 태양으로 영원하십니다. 양의 전차가 전한 특별 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한 것은 우리 인민과 온 인류의 절절한 염원의 시련으로서 이 세상 신문들과 심장들을 끝없이 격동시켰습니다. 태양절, 태양절은 인류 공동의 대경사라고 흥분하며 재능과 열정을 다 쏟아 인류 태양의 노래를 짓고 흥모의 가슴들을 펼쳤습니다. 태양절 기념 준비위원회들이 소만히 결성되고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벌어져 김일성 각하는 수령으로서,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완전 무결한 위인이시였다고 칭송하며
도룡님을 추억했습니다. 느껴볼수록 자애로운 수령님의 한평생은 사랑으로 만민을 움직이시고 사상으로 세계를 이끄신 태양의 역사였으니 그 길에서 형제로 스승으로 친지로 되어주신 사랑하는 인류와 함께 오늘도 계시는 수령님. 4월의 봄날에 부르는 만민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 영생하시고 경의하는 장군님 모셨기에 신심과 낭만에 넘쳤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자주 위협의 대오는 역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백배해 갑니다. 인민과 함께 세계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 만세 높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경도 따라 자주의 새 세상을 반드시 건설하고야 말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주체의 태양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